자, 거기 들어오세요. 우리 화목반이어서 화요일날 이거 했었었죠. 화요일날 했었던 건데. 거기 들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내용 기억날 겁니다. 이제 고려와 인간의 관계죠.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자연과 인간이 나오게 되면 인간은 악마라고 그랬어. 됐어? 자연을 해치는 건이 생태계에서 인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무의미사 개출인데, 생태계에서 인간을 빼놓고 분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알았죠? 과학자들 중에. 됐냐? 그러니까 자연 얘기가 나오면 인간은 무조건 나쁜 새끼야. 알았지? 그거 잊지 마. 여기도 등장인물은 두 명밖에 없어. 고래하고 인간입니다. 그치? 그래서 고래를 죽이는 건 이제 엄청난 목숨에 대한 부인이고, 그리고 단지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상징? 인간 종의 최근에 리센티먼트. 여기 원래 무슨 단어 있었어? 헤이트리드라는 단어 있었었죠. 증오, 미움. 그냥 헤이트라는 단어의 명사예요. 같은 말이지. 리센트먼트는 분개, 화남 이런 뜻이니까. 야, 요번에 내신때 1번하고 2번 있잖아. 1번은 그나마 쉬웠잖아.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였었으니까. 그치? 근데 2번을 완벽하게 맞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됐냐? 어휘 많이 외우세요. 알았죠? 근데 단어 외울 때 제발 품사별로 제발 좀 외우시고, 어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 됐어? 단어가 이거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어법에 맞게 쓰는 것도 신경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려운 거야. 알았냐? 단어가 빠릿빠릿 생각나야 되고, 됐니? 그리고 어법에 맞게끔 써줘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닌지 병렬이었었잖아요. 그치? 그거를 신경 쓰면서 써야 돼. 단어 외울 때잘 외워야 돼. 리센트먼트는 분개라는 뜻이야. 화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증오, 화남, 최근에 화남의 하나의 상징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거 함축음이었었죠. 우리는 고래 한 종류에게 캘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하지만 그 신발이 가장 잘 들어맞는 건 바로 인간 종이다라고 했어. 그 발에 딱 들어맞는, 그 발을 소유하고 있는. 왜? 인간이 캘러이다. 인간이 고래 죽이니까. 고래는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는데, 고래를 지켜보는 건 뭐?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내니까, 돈을 만들어내니까. 여기에 루크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었죠. 그죠? 근데 프로핏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놓은 거야. 맞지? 내가 아까도 살짝 변형하잖아. 그치? 그래서 죽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고래를 관광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니까 고래를 죽이자고 관광을 하는데 뭐라고? 그들의 최선의 희망, 여기 그들을 얘기하는 거야. 고래들 얘기하는 거야. 그들의 최고의 희망 사항이 뭔데요? 목숨을 부지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사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인간에서 죽임을 안당하는 거야. 그것은 absent, present로 바꿔 써야 되는데 absent는 없다라는 뜻이잖아. 없다. 결성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부재중이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야. In that appeal to ourself, centeredness.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것, 우리 자기 중심적인 것, 인간의, 뭐, 이기적인 것, 돈을 많이 버니까 죽이지 않고 그냥 관광하는 것. 거기에 그들의 최고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되냐? 결국 뭐, 고래를 죽이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고래들 다 멸종했을 거야. 근데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어서 관광하는 게더 장기적으로 돈을 더 많이 보니까 그것들을 냅둔다. 고래들을 냅둔다. 즉, 인간이 캘러예요. 그러면 관광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보니까 고래는 계속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네?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고래들을 멸종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뭐였어요? 우리 모두가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성숙하게 돼서 마침내, 어미트라는 단어 들어오세요. 벗어나다 해주시죠. 들어오세요. 저 나오라고요? 아니, 때리지 말고. 제외시키다, 생략하다, 빼다 이 뜻이야. 에미트는 방출하다, 오미트는 빼다, 생략하다 이 뜻. 같은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걔네들을 해를 끼치는 것으로 마침내 벗어나니까 한다 할지라도, 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죽이자고 관광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 되고 지능적으로 아주 완벽한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고래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 이유가 나와야지. 바다에다가 플라스틱 갖다 버려, 화학물질을 뿌려, 낚시 그물을 얽히게 성키게 만들어, 그 다음 배에 돌아가는 프로펠러들 때문에
그다음 아주 속도를 내는 배의 선체 때문에, 그다음에 손 때문에 여전히 고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모든 고래들은요 경쟁하고 있는 중이야. 경쟁에서 지금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헤어트로라인인지 누구 수산 아쿠아틱 하면 물 얘기하는 거잖아. 물의 영장류 누구 얘기하는 건데? 인간 얘기하는 거야. 우리랑 여전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경쟁을 하는데? 바다의 물고기 때문에. 고래는 물고기 잡아먹고 살거든. 근데 인간도 물고기를 잡고 있다. 식량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다. 여전히 고래를 멸종의 길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뭐였지? 더비수성 문장. 인간들이 세상을 더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들이 세상을 채운다는 게 뭔데? 인간의 인구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기하는 거야.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디베스테이팅이 이 시간 하는 건 더 월드죠. 이 지구 세상을 디베스테이트 다 알았어요. 황폐화시킵니다. 인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생태계들을 다 멸종시킬 겁니다. 하면서 글이 끝나. 됐어? 인간과 고래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래에다가 어휘 정리해놨거든요. 리젠트는 잘 알아두세요. 알았죠? 원래 바로 이 자리에 뭐 있었었다고요? 헤이트리드 써있었어요. 증오라는 단어 써있었다고. 헤이트의 명사는요. 그거 대신에 리젠트먼트로 바꿔쓴 거고요. 프로핏, 여기에는 루카라는 단어가 써있었는데 이득이라는 단어, 부정으로 만들어낸 돈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안 해도 돼. 그 다음, 업센트는 없는, 결연된, 부재중인 이런 뜻이거든. 근데 존재하는 프레젠트로 바꿔써줘야 되고, 오미트는 제외시키다, 빼다, 생략하다 이 뜻이야. 유의와 에미트랑 헷갈리지 마세요. 에미트는 방출하다 이랬잖아. 그치? 그 다음은 디베스테이트. 사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단어이더라. 모의고사에 되게 잘 나오거든. 단어 이거 외워도 돼. 황폐화시켜라 이랬죠. 알았죠? 디베스테이트. 그냥 중요한 단어니까 단어 꼭 외우시고. 근거를 안에다 써놨죠. 그들의 최고의 희망. 뭔데? 고래들의 생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의미하는데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관광을 하는 게 인간에게 더 힘이 된다. 즉 인간 중심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어쨌든 고래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래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써줘야 되니까 present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present는 존재, 뜻 졸라게 많지. present는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주단한 뜻도 있고 졸라게 많잖아. 그치? 여기서는 존재하다의 뜻으로 바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뒤에 거 넘어갑시다. 데일리 풀 때 성실하게 제발 좀 푸세요. 알았죠? 문제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니네들 노력하라고 만들어준 거니까 단어도 열심히 외우시고요. 다음요. 2번 가볼게요. 2번은 되게 쉬운 질문이었었지. 네가 어떤 한 아이에게 작은 특별한 관심을 좀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뭐하라고? 네가 수업할 때,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야. 수업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뭐하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빌려오라고 그랬어. 됐어?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빌려주라고 그랬어. 빌려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들어간 아이들은 내가 선생님한테 관심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냐? 심지어 맨 마지막 문장 대안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네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특정한 아이와 특정한 아이랑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애가 과묵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해도 얘가 전혀 표현하지 않아. 그런 상황이라면 걔를 골라라. 그것이 도움을 줄 거야. 뭐 확실하게 하는데 아이 어떤 아이 네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그다음 네가 걔네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 이름을 빌려 갖고 와서 아이 이름을 집어넣고 하세요. 됐어요? 그 내용이었었죠. 그죠? 여기요 조건 써 있는데요. 이 문제가 뭐였었니? 요양분수라는 거였었지. 요양분요. 참고로 얘기해줄게. 별로 오래된 건 아닌데 불과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대진고 시험이 진짜 끝판왕이었었을 때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의 모든 영어 시험보다도 가장 어려울 때 지금은 안 그러더라. 지금은 안 그러거든. 근데 어려웠을 때 니네 학교에서 냈던 거야. 이런 것들이. 됐냐? 여기는 나는 니네들 보고 다 쓰라고. 주어진 단어 어용 변화 없다. 주어진 단어에 추가 단어 없다. 근데 니네 대진고는 그렇게 안 냈었어. 단어 이 중에 네다섯 개를 치고 그래서 단어 추가해서 쓰세요. 변형시키세요. 이렇게 냈었다고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내죠. 그렇게 냈었을 때 니네 선배들이요. 지금 어떤 애들이 가장 끝판왕이었었냐면 졸업한 애들. 지금 고3 말고. 졸업한 애들이 시험 문제가 가장 끝판왕이었었어요.
영작도 잘해야 되는데 어법도 잘해야만 풀 수 있는 거였었거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1등급 컷이 81, 82 나올 때야. 엄청나게 어려웠었거든. 엄청나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내잖아. 그치? 대중고 시험이 어렵다고 소문 나가지고 애들이 대중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보이니까 학교에서 방침을 좀 바꿨어. 누구부터? 니네 바로 위 선배부터. 대중고 2학년부터. 2학년부터 이런 문제를 안 내기 시작했다. 됐나요? 근데 니네 학교 시험에서도 유학문 나온 거 알죠? 그죠? 유학문을 어떻게 내는데? 서술형 2문 어떻게 내서? 다음으로 빡풀해버려서. 그치?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니?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찾았으라고 했잖아. 본문에서 찾았으면 내용 알면 풀 수 있어, 얘들아. 어법에 맞게 단어만 갖다 바꿨으면. 근데 서술형 2번 딱 풀어보니까 어때? 다 못 맞췄잖아, 니네. 그치? 다 맞추기 힘들어. 알았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왜 니네 그렇게 냈더라, 학교에서? 얘네 선배들이 이렇게 영작을 냈었을 때 이것도 맞게 해주세요, 이것도 맞게 해서 선생님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채점하기 편하게 단어만 빵꾸를 땅땅땅땅 내는 거라고. 알았냐? 채점하기 편하게. 그래서 6점이면 단어 6개 딱 빙판 때려버리는 거야. 알았지? 단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영작도 해봐야 되고요. 요약문도 쓸 줄 알아야 돼. 알았죠? 글을 요약할 수 있다는 건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가 파악하고 있다는 거. 글 파악하지 못하면 요약을 쓸 수 없습니다. 알았지?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는데 여기들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 봐봐. 맨 처음에 이것만 딱 줬거든. Telling a story 그랬어. 이야기를 말하는 것 딱 그랬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나와야 돼. 하면 안 돼. 얘가 이 글의 주제는 이야기를 말하라는 게 아니야. 이야기를 말할 때 뭐하라는 얘기야. 아이들의 이름을 갖다 쓰라는 게 이들의 주제라고. 알았냐? 그래서 뒤에 덩쳐줘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알았지? 핵심은 여기까지라니까. 이야기를 말하는데 애새끼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됐냐? 영작할 때. 그리고 동사 나오면 그것 안에서 one of the ways, 그게 뭐다? 방법들 중에 하나니까. 기부, 사용시, 반복, 증목. 아, 하나 이게 특별한 관심, 주목, 집중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그게. 그러면서 through it, 전속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됐냐? 그것을 통해서 애들은 확실하게 되는데 뭐를? 그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주목을 끌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된다. 봐봐, 앞으로 독해음이 나가면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거든. 됐냐? 틀려도 좋아. 내가 이거 니네 틀렸다고 지랄 안 할 거라고. 근데 내가 화난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이거를 그냥 빈칸으로 냅둬버리고 빨간색으로 답을 베껴 쓰는 경우에 나는 화를 낼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 끝나고 돌아다니면서 니네 대일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볼 거거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반복해야 돼. 썼으면 지웠어야 되고 잘못 썼으면 지운 거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체크하고 빼고 빼고 해가지고 쓴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영작은 늘지 않아요. 알았죠? 그리고 영작은 내가 학교 내신 시험에서 사실 수능에서 영작은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영작은 원래 배우면 어렵다고요. 선생님이 영어 한 지 40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영작하라고 나도 헤매. 영작 어렵다고. 영작 자체가 어려워. 야, 까놓고 얘기해봐. 내가 니네들한테 서술형 찍어줬지. 그치? 근데 서술형을 내가 찍어주지 않고 니네들이 그걸 순수한 영작으로 3번부터 6번까지 풀었다고 생각해봐. 시간 졸라 모자랐을걸? 아니야. 원래 영작을 어떻게 한 건데? 한글 딱 주어지게 되면 한글을 구분해서 해야 돼. 문장 5형식에 맞게. 그리고 나서 영어로 형식에 맞게 써주고 나서 영어도 구분해서 해줘야 돼. 맞춰가면서요. 이게 맞는 거거든?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없잖아. 그치? 니네 중학교 때 서술형 안 나왔었잖아, 시험. 그래서 영작 못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알았냐?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설명해주고 니네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찍어주는 거라고. 알았냐? 그럼 최소한 찍어준 것만 쳐봤었어야지. 영작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아니 시험 쳐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시간 50분 족도 모자라잖아. 모자라지 않아? 모자라면 서술형을 족도 연습해서 딱 질문 보자마자 바로 써야 돼. 답은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제발 조건 좀 일구해. 니네 학교 시험 볼 때. 서술형 6번 어땠어? 내가 찍어준 건 원래 for the disease였었지. 근데 for cancer였잖아. 답은. 주어진 게 암이라고 써있었다고. 그럼 더 디지즈를 지우고 캔슬을 그 자리에 썼었어야 돼. 됐냐? 그래서 또 감정당하는 거 아니야. 조건 좀 읽으시라고. 조건. 됐니? 왜? 학교에서는 지금 바쁘거든. 니네 요번에 객관식 본 것도 니네 주제에서 다 벗어나는 글들은 없었어. 생판 처음 보는 질문들은 없었잖아. 그치? 문장이 확장된 거일 것뿐이잖아. 내용은 똑같았지.
그치? 근데 처음 보니까 해석이 안 되고 단어 모르는 것들은 다 건너뛰고 객관식 맨 마지막에 세 문제가 그랬잖아. 순서 물어봤지. 내용 일치불일치 물어봤지. 어법 물어봤지. 그랬잖아. 그치? 그런 낯선 질문에서 대처하려면 평상시에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시험 때 5주 동안 족도해가지고 그걸 맞출 수 있다?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더라. 못한다고. 시험 당일날 처음 보는지 못해. 내가 아까 단어 패널티 안 걸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했잖아. 잘했다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니네들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패널티 안 걸어서 다행이다? 아니, 왜 100점을 음마하지? 씨발, 존나 속상하네? 이래야 된다고. 이게 맞는 거야. 니네들이 오늘 틀렸던 단어가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니네들 신청된 나올 수 있어.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 좀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실력, 점수 올리고 싶지 않아. 기말고사 분명히 어려우실 거라고. 아니, 국룰 아니야, 국룰? 중간고사 쉽고 기말고사 어렵고? 국룰이잖아. 그치? 오늘 주연고 애들, 어제 1학년 애들 시험 본 것 같은데, 오늘 점수 발표만 봅니까? 졸라 쉽게 냈더라. 쉽게 냈더라고. 기말고사는 걔네도 어려우실 거야. 알았죠? 열심히 하세요, 평상시 때. 놀 거 놀았잖아, 수학에. 놀았으면 이제 진짜 공부해야지. 그치? 시간이 있다니까. 끝난 거 아니라고. 알았냐? 어차피 생김부에는 합산돼서 나온다고 얘기했잖니. 그치? 그러니까 수행평가 점수 안 깎이도록 노력하시고 기말고사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 대진고로 선생님이 5년째 하고 있거든? 특이점을 한번 발견했어. 1학년 때 쭉 1등급 찍던 애들이 2학년 가서도 쭉 1등급 찍냐?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 성적의 역전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다고. 지금 1등급이 나온다, 2등급이 나온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분명히 치고 올라온 애들이 있을 거고 하락한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니네 학교가 전교 1등부터 예를 들어 20등까지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면 니네 학교는 수시로 대학을 많이 보내야 되는 게 맞아. 그러지 않아? 그렇잖아. 근데 니네 학교는 수시로 유명해? 정시로 유명해? 정시로 많이 간다는 거 알지? 그치? 이건 뭔데? 성적의 역전이 졸라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시골 같은 경우에 학부율이 높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 시골이나 이런 데는 전교 1등이 처음부터 전교 1등했던 애가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데? 내신이 1.1, 1점 심지어 0, 1.2 이런 애들이 수두룩 빽빽이라고. 지방에 사는 애들은. 근데 니네 학교는 어떤데? 안 그렇다니까. 안 그렇다고. 제일 심한 데가 어딘 줄 아냐? 목동하고 대치동이야. 학부열이 제일 높다라는데. 근데 여기도 일산도 학부열이 높은 지역이라고. 야, 내가 목동에서 전교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걸 가르쳤거든? 목동에서. 얘 내신이 얼마인 줄 아니? 걔 이름만 딱 따니까 걔 전교 1등이에요. 다 얘기하더라고. 걔 내신이 얼마인 줄 알아? 3학년 때까지? 1.7만. 한번 미끄러지면 전교 30등 내려가. 이 내신은 못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과를 쓸 수가 없어. 알았냐? 근데 대니 학교도 거의 비슷하잖아. 언제든지 성적은 바뀔 수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 알았죠? 열심히 하시라. 설명 다 드렸고요. 데일리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봅시다. 앞으로 데일리 틀려도 좋으니까 열심히 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야, 시험 안 뒤에 돌아오고 있냐? 촬영하고 있니? 응. 어, 그러냐? 다시 누른자 또. 복수 좀 하세요. 좀 더 노력하셔야 돼. 쓰려고 노력해. 나는 뜨려도 괜찮아. 응. 뭐야? 뭘 쓴 거야? 응, 왜 못 썼어? 틀어도 좋으니까 쓰려고 했지. 네, 쓰려고 했는데. 했는데 뭐. 다 썼는데. 근데. 마지막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냅둬, 선생님 보게. 그래야 수정을 해주지.
말하지 마. 나 감기 나은 지 얼마 안 됐어. 나한테 주면 안 돼. 왜 근거를 안 써? 근거를 써야 될 거냐? 야, 나는 근거를 저렇게 저기 길게 써놨는데 이 죽여버려. 근거 써도 아무것도 안 써. 어라? 소민이도 훌쩍거리는데? 야, 너 준 거 맞아? 왜 틀렸어? 뭘 몰라 모르긴 해. 이건 여신이지. 그림을 해놨는데? 잘했어. 얘도 그림을 그려놨네? 그림 그렸잖아. 그림 그린 거 아니야, 이거? 자, 오늘. 야, 책 없는 사람 없지? 그치? 어. 해보세요. 오늘 13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단톡방에 뿌리니까 단톡방 공부 잘 보세요. 알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숙제가 안 올라왔다. 선생님이 깜빡 잊어먹고 숙제를 안 올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숙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알았죠? 선생님 카톡 확인해 주시면. 거기 들어보세요. 13번 답 좀 맞춰봅시다.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민주주의니까. 손 들어봐. 본인이 찍어본 거. 나 봐봐. 1번, 답 1번. 2번, 3번, 4번, 5번. 요시, 이것도 열심히 하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갑시다. 자, 거기 선택지. 여러분들 해석 써왔을 텐데요. 선택지 해석. 내가 지금 불렀을 테니까 본인 써보라고 좀 맞춰보세요. Repeated things and the key concepts in popular music. 그래서 대중음악의 반복되는 주제와 핵심 개념. Theme이란 단어, 우리나라에서 테마라고 발음하죠. 2번요. Emerging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youth culture. 현대 청년 문화에 새로 생겨난 관점, 새로 등장한 관점, 생겨난 관점. Perspective, contemporary, 중요한 단어죠. 3번요. Function of popular music. 대중음악의 기능 그랬는데 to encompass라는 단어가 있는데 encompass 단어 좀 체크하세요. 니네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대중고 2학년 서술형 단어에 이 단어가 나왔었어요. 답으로요. 알았죠? encompass는 포함하다, 아우르다의 뜻입니다. encompass.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음악의 기능. encompass 단어 잊어먹지 마. 니네 학교 좋아해. 4번이요. Powerful influence of rebellious youth on forming popular music. Rebellious라는 단어의 형용사인데요. 반항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얘도 잘 나오는 단어야. 반항적인 청년이 대중음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강력한 영향. 됐죠? 그럼 5번이요. Misunderstanding, 오해 of popular music, 대중음악 as 뭐로서? 청년 문화와 저항으로서. Resistance. Resistance랑 Rebellion이랑 같은 단어인 거 꼭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읽었더니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뭡니까? 탑픽 찾을 수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말고도 Popular Music입니다. 알았지? 대중음악이 이 글의 글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대중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해보세요. Popular Music을 대중음악 역시 여기 글감 주어자리를 딱 찾아보이네요. 이게 글감인지 확인했으면 1번부터 5번에 popular music이 없는 건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알았죠? 2번 없네요. 2번만 없네요. 그죠? 2번은 답 아닙니다. 알았지? 2번 찍으시면 안 돼. 그래서 대중음악이란 단어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대중음악은 수용태네요. 졸라게 많이 말 되어집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의 관점에서 Youth culture와 Kinds of resistance 라는 관점에서 말이 많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장 딱 읽었는데 popular music이 이 글의 글감인 줄 알았어. 근데 이 두 단어도 중요한 단어인지 눈에 들어왔었어야 돼. 됐냐? 대중음악이라는 건 뭐라고 말 되어진다고? 아, 대중음악은 청년 문화야. 그리고 대중음악은 일종의 저항이야.
라는 건 눈에 들어와 써 있다. 근데 다 5분이야. 알았지?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 됐어? 자, 근데 이렇게 말 들었는데 잘 봐. Is much 털켜다봐. 머릿속에 여기를 딱 읽었을 때 니네 머릿속에 딱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말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나오잖아.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가 되지. 이게 주제일 수 있어. 됐냐? 근데 두 번째는 뭐일 수 있다고? 폭력일 수도 있어. 대중음악이라는 건 청년의 문화야. 그리고 일종의 저항을 나타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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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맞아, 맞아. 이게 글이 끝날 수도 있고.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청년 거 아니야. 야, 나 봐봐. 나이가 50이거든. 나 뉴진스에 한이만 나오면 죽을 것 같아. 알았지? 너네들은 내 나이가 임영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알았지? 근데 씨발 촬영 중이네. 임영웅 사랑합니다. 알았죠? 큰일 날뻔했네 씨발. 나 뒤집어졌네. 근데 나는 한이가 더 좋아. 알았지? 난 걔 목소리가 들으면 목소리만 노래 음악을 들으면 아 좋을 것 같아. 자 혜진이 형. 왼쪽에 이씨 왜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어? 그래 너 가자. 자 됐냐? 아니야 청년보다 아니야. 10대부터 60대까지 다 좋아할 수 있어. 저항? 아니야. 새로운 그냥 이 문화 트렌드일 수도 있어. 라는 글로 주제가 끝날 수도 있어. 됐어? 머릿속에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라고. 주제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건 글을 다 읽어야죠. 그치? This, 암무장이잖아. 암무장 뭐? 대중음악은 청년문화야? 대중문화는 일종의 저항이야? 이것은 둘 다 유효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해이기도 합니다. 뒤에 글이 나올 때, 예에 맞춰서 쓸까? 예에 맞춰서 쓸까? 항상 예야. 끝부분하고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얘는 대중음악은 청년문화고 저항이 오해일 수 있다라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요. Not all 써있네요. 머릿속에 뭐 들어와야 돼? 부분 문장은 떠올려야지. 그치? 말을 해줄게. 어법 시간에 다 하니까. Not하고 all, every, always, both, necessarily 결합하면 뭐라고? 부문적이라고. 되냐?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뭐만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만 것은 아니다. 모든 하위 문화가 청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cultural 단어 안에 software.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software 어원이 뭐라고 했어? 언더라고 했잖아. 그치? sub는 언더야. 그래서 하위 문화가 되는 거야. 알았죠? subconsciousness 한 건데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했어. 알았지? 저 아래 깔려있는 거야. 알았죠? submarine 바다에서 아래에 있는 게 뭔데? 잠수함이라니까? 서버블 뭔데? 도시에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근교라는 뜻이야. 교회. 이해되냐? 서버블 뭔데의 뜻이야? 모든 하위문화가 청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어때? 미스리딩, 오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연설명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아! 위 문장은 청년이었구나. 이 글의 주제는 모든 대중음악이 청년문화라는 것도 아니고 저항에 관한 것도 아니구나. 이게 또 올라서 돼. 다 본 거냐? 됐냐? 야, 이거 거기 출처 니네 책에도 써있니? 이거 어디에 나왔던 거라고? 수특이야. 알았냐? 어렵지 않아. 풀 수 있다고요. 알았죠? 그 다음 가봅시다. 계속해서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던가 아니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정황이 아니라는 거. 그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And we use this up.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네. 청년이라는 단어.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요것까지 집어넣지. 그지? use 그 자체, 청년이라는 그 자체는 is a notion, 개념입니다. That contains great diversity. 다양, 엄청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10대 청춘이야? 20대 청춘이야? 30대는? 40대는? 50대는? 60대는? 요즘 정의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지? 엄청나게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대중음악은 청년의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야. It, 그것은 label, 명칭입니다. 이름 붙여진 겁니다. That appeal to, 매력이 있는, 누구에게? 마케팅 담당자. 그리고 사회학자들한테는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뭐를? 광범위한 나이대를 감추고 있습니다. 30대가 청춘인지 아닌지, 40대가 청춘인지 아닌지 감추고 있다.
and the of cultural behaviors. 그리고 문화적 행동을 여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등이 대중음악은 청년의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개념은 정확하지도 않다. So, 그래서 졸라이킨의 consumers, 소비자들. 여기서 소비자는 뭐 얘기하는 건데? 음악이 나오고 소비자니까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아일랜드의 민속음악을 듣는 사람들, 인도 영화 음악을 듣는 사람들, 또는 레게를 듣는 사람들. 이러한 소비자들은 may feel, 느낄 수도 있어. 그들의 정체성들이 are being reinforced, 강화된다고. 난 이걸 들면 나는 청년이니까, 나는 MZ세대니까 이걸 강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내 이하를 또 느낄지도 몰라. 그들은 assertive, 확고히 하고 있다고. 그 정체성을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청년이 맞아 라고 확고히 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근데 may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뭐 항상 뒤집는 말이 나온다고요. 듣나요? 뭐뭐일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 against, 반대하고 있는 지배적인 문화의 형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거의 하지만 They are not necessarily, 또 나오네. 아까 not all, not necessarily, 부분적이라고 해서 됐어? 반드시 뭐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어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린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And if they are not registered, 그리고 그들은 반항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With a kind of, 뭐를 가지고요? 일종의 시끄러운 공연, 퍼블릭, 대중 공연 가지고, 그리고 메이스터 타블로이드. 이 표현들을 잘 모르는데, 타블로이드는 얘들아 옛날에 신문지 사이즈 크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타블로이드. 그래서 신문에 실릴 만한 아주 시끄러운 공연, 일종의 공연을 가지고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젊은 것도 아니고 저항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까는 글이었었지.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브레킷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누가 나왔어? 너네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이 나왔다고. 소윤아? 너 수학여행 가서 누구 잤니? 네, 제 버스에서 제 옆자리 앉았었는데 진짜 고개를 막 이러면서 헤드뱅을 하면서 잤니? 와, 대단하다 진짜. 소윤아, 오른손에 들어봐. 가슴에 다 돌려봐. 넌 내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도 안 잔 날이 있다? 있어, 없어? 있긴 해요. 죽여버릴까 저거를. 브레켓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너네 얘 누군지 아냐? 나 얘 누군지도 몰라.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네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돼? 예시. 됐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우리는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들고 왔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말합니다. 뭐에 관해서? 위험성에 관해서 얘기한대. Interpretive music, 음악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단지 뭐로만 음악을 해석하는 거야? Through youth culture. 단지 이건 청년 문화야 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뭐에 관한 위험성? 나이브, 이건 순진한 로맨틱한 축하이다. 젊은 반항에 대한 축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니? 됐냐? 결국 뭐 청년 문화 아닐 수도 있어. 반항 나타내는 거 아닐 수도 있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똑같이. 그치? 그 다음 한 번 더 예를 때려줘. Demographic realities. 인구 통계학상의 현실은 백리학을 의미합니다. 인구 통계학. 10대 몇 명?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런 인구 통계학을 보면 백리학을 의미한대. Youth audiences. 젊은 이들이 have grown old. 나이를 적응한다. 야, 선생님 10대 때도 유명한 노래도 많았었거든. 유명한 노래도 많았다. 20대도 그렇고. 근데 선생님 10대 때 최고의 음악은 누구인 줄 아니? 사태주 아이들이었었어. 사태주 아이들. 너네 아냐? 혹시 사태주 아이들? 어떻게 아냐, 씨발. 하여가를 아냐? 오. 너네 요즘 그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지. 사태주 아이들은 전 세계적인 사람만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였었어. 심지어 나는 그 뉴스를 아직까지 기억해. 9시 뉴스에 그날 있었던 메인 뉴스잖아. 그치? 9시 뉴스에 오늘 서태지와 아이들이 3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었어. 그 정도였었다고. 선생님도 그런 음악을 듣고 컸거든. 니네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야. H.O.T, 잭스키스, 터보 막 이런 애들 정말로 유명했었거든. 근데 그런 젊은 청중들이 이제는 뭐가 됐어? 나이 먹었잖아. 늙었거든. 알았죠?
하지만 have not simply abandoned. 하지만 뭐? 내가 포기했어? 나이 먹으면서? 나 커피 음식 대중음악을 내가 안 듣냐고. 아니 나는 출퇴근할 때 음악 듣거든. 멜론 차트 1위부터 100위까지 팝 100을 내가 들으면서 출근해. 물론 출근할 때마다 많이 들어봐야 6곡, 7곡, 아니야 한 8곡? 이 정도 듣지만 1위부터 뭐? 요즘 나한테 있는 1위는 악뮤야. 악뮤가 1위 곡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2위가 여전히 뉴진스야. 아, 자 하여튼요 그들의 젊은 시절에 대중음악을 포기한 거 아닙니다. 나도 듣고 있어. For some form of easy listening. 쉽게 들을 수 있는 약간의 그 형태 때문에 그 듣기 편한 음악 때문에 젊은 시절에 그들의 들었던 음악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장르의 음악 듣는 거 아니라고요. 야 내가 나이 먹었다고 씨발 클래식 듣고 이러면 저도 재수없다고 그런 거. 나하고 맞지도 않아. 알았냐. 클래식 들으면 그건 클래식은 자장가잖아. 그치? 들으면 정원. 자 클래식 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클래식 좋은 음악이에요. 아 씨발 촬영하니까 미치겠네. 록 뮤직. 너네 아마 록 스펙시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록 뮤직이 저항의 대명사거든. 저항정신이야. 현 정권, 현 문화에 대한 저항정신이 록 스펙시라고. 록 음악은 여전히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누구의 지금 중년이 된 세대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Where they stand,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In relation to, 뭐와 관련해서 저항과, 그 다음 counterculture. 얘들아, counter라는 단어 어원이 against야. 반대하다 얘기시라고. 됐냐? 그래서 counterculture 하면 문화를 반대한다. 현 문화를 반대한다 얘기시라고. 반문화와 관련해서 그 현재 서 있는 것은 has not been adequately explored. 충분히 탐험되지 않았습니다. 즉, 대중음이라는 건 청년 문화야, 반문화야 정의될 수 없다고. 이해됐냐? 충분히 탐험되지 않았다고요. 됐어요? 지금 어렵다고요? 알았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뭐 씨발 시간 남는 게 그지? 오해라고. 아래 중심 내용 파 여러분들 써보라고 맞춰보세요. 알았죠? 이 글의 토픽 주제 뭐라고요? 맨 처음에 대중음악 써야 될 거 아니야? 대중음악을 청년 문화와 뭐 저항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misunderstan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diversity,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고 청년의 저항이나 반항에 대해 나이브, 순진하고 로맨사이즈, 낭만적으로 묘사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넘어봅시다. 단어 보고 뒤에 단어요.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청년에서 resistance, 저항, valid는 타당한 유효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세요. 다음 시간부터 단어 시험 볼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subculture, 하위 문화, 아까 sub 단어 얘기해줬고 notion, notion 개념, diversity, 다양성, conceal, 감추다, 숨기다, reinforce, 강화하다, assert, 확고히 하다, 주장하다, naive, 발음 naive입니다. 알았지? 순진한. romanticized, 낭만적으로 묘사돼. celebration, 축하, rebellion, 아까 얘기했었죠? 명사입니다. 알았지? 반항이란 뜻이에요. 됐나요? abandon은 포기하다 버리다, in relation to 뭐뭐와 관련해요. 핵심 부분 개념 설명 아래 읽어볼게요. 병렬구조 A or B or C 구조일 때 A, B, C의 어법적 형태는 동일해야 된다.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 병렬이라고 얘기한다고 알죠? 그죠? 문장이 길어지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 서술 관계를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해석하는 습관을 할 필요하다. 고등법원 30번째 이상이 어디서 나온다? 수일치. 됐냐?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아래에 문장 써놨는데요. 이 문장이요. 뭐 하시라고요? 숙제가 뭐라고? 구문 분석해오고 아래 직역 써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딱딱 끊어가지고 이쁜 한국말로 쓰지 마시고요. 끊어가지고 직역해 보세요. 됐어요? 아, 잠깐만 쉬었다가.